안녕하세요. 박민서 신부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수호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싶다면서 미사 중 신자들이 응답하는 부분을 수어로 알려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미사 전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서울 에파타 성당입니다. 자, 먼저 사제가 입당하면 다 함께 성호를 먼저 긋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사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라고 응답합니다.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어서 사제가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모두 함께 고백 기도를 바칩니다. 그럼 이제 고백 기도를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자비송 응답 부분도 함께 해볼까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수어로 미사 참례 어렵지 않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